아, 뭐 항상 루데프시에서 저는 시합을 뛰는 것도 항상 영광스럽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또 이렇게 또 멋지게 또 승리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. 그동안 진짜 뭐 체육관, 제가 체육관 오픈을 했는데 체육관이랑 이렇게 선수로서 운동을 하는 게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. 근데 그래서 오늘 승리가 더 진짜 감격스럽고, 항상 저희 팀피니시 수장, 제가 항상 말하는 박딩크 감독님 너무 감사드립니다. 뭐 일단은 이겨서 너무 좋습니다. 이겨서 좋고, 뭐 항상 파이터로서 승리한다는 거는 중요하지만 항상 시합을 뛰는 데 있음으로써는 항상 언제든지 케이지를 올라가고 싶다는 마음이 컸는데요. 그런 마음가짐이 어떻게 보면 제가 오늘 이렇게 이길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. 아, 그냥 저희 애기 엄마랑 그냥 가족 생각하니까. 신엄마, 시우라, 아빠 이겼다. 그리고 최양진 누나 사랑한다. 정우영 선수는 제가 뭐 손진호 관장님하고는 그 파이트클럽 옛날부터 봐왔지만, 파이트클럽 그때 심판으로 가면서 형님, 그러니까 손진호 관장님과 좀 이렇게 친분이 두터워졌는데, 이렇게 또 손진호 관장님, 저희 이제 관장님 내 이제는 선수랑 한다는 거에 있어서 좀 마음적으로 좀 그랬는데, 뭐 파이터로서는 뭐 당연히 누군가 뭐 누구랑 친하다 뭐 이런 걸 떠나서 붙여주면 싸워야 된다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, 아, 열심히 싸웠는데 어우 너무 세네요. 나이도 어려서 매치도 너무 좋고, 아, 너무 놀랬습니다. 역시 조금 이제는 조금 진짜 오늘 제가 한 게 이제 7전째인데 프로 7전째인데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제 프로, 진짜 프로답게, 저번에 이제 메인데이 때 제가 부득이하게 이제 그 사커킥 논란이 좀 많아서 아 좀 이제 많은 좀 비난을 좀 받았는데, 제가 생각해서 좀 프로로서의 그런 모습은 조금 제가 조금 안 좀 그게 준비가 좀 덜 됐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경기만큼은 조금 진짜 프로로서 열심히 하자 이게 좀 보여줘야 했는데, 아 오히려 정우현 선수가 박으려고 나오니까 저도 아무래도 갖다 박는 좀 그런 게 있어서 오늘은 그냥 빼지 않고 싸웠는데, 그래도 조금 그동안에 훈련했던 것들이 오늘 좀 바탕이 돼서 조금 버틴 것 같습니다. 앞으로 계획은 뭐 항상 격투기를 이 시합을 준비하면은 너무 힘들어요. 근데 저기에 올라가는 게 너무 좋아요. 또 불러주신다면, 지금 체육관도 운영하고 있지만 같이 병행하면서 뭐 다음 경기는 뭐 이길지 질지는 모르지만, 저희 또 루데프시에서 저를 또 불러준다면 저는 또 이 약 물고 운동해서 또 멋진 모습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그리고 저희 또 체육관, 저희 세종팀 피니시, 저희 또 제가 키우는 또 제자들이 있어요. 고벤저스라고 친구들이 많은데 꼭 자기 이름 불러달라는데 너무 많아서 생략하고, 너희들 열심히 하자. 나처럼 될 수 있다. 화이팅!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